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는 9일 열립니다. 대법원 2부는 9일 오전 10시 10분 제1호 법정에서 호별 방문 금지와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과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수당 이외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법정수당 이외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